국가정보원법에 의하면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 개편해서 부정선거 한 것이 밝혀졌는데 그럼 대통령이 승인한 그 조직 아닙니까? 또 지시 감독 받은 거 아닙니까? 2012년 9월 달에 대선이 이루어지기 한 석 달 전에 박근혜와 MB가 둘이 독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나눴을 것인지에 관해서 정봉주 전 의원이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었는데 바로 그 부분도 하나의 흔적이 될 것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위법한 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중단시킬 의무가 있던 지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암묵적으로 조장 또는 적어도 묵시적 승인을 하였다는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관권 부정 선거 유죄 이명박을 구속하라! 예!